안녕하세요. 문제 3번 광고 디자인 제작을 시작합니다. 화면과 같은 토마토 캐릭터를 만들고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엘리프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20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고정점과 상단의 고정점을 각각 아래로 이동해서 변형을 해주시고요. Alt를 누르면서 상단 고정점의 좌우 핸들을 대칭적으로 조절해서 변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2mm를 입력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살짝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면은 없음,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하고요. 두께는 EPT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회색 배경을 배치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빨간색 정원과 검정색 정원을 각각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지점을 Alt 눌러서 클릭하고 버티컬로 카피를 해주게 됩니다. 거리는요, 각각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배치를 하고요. 두 개의 정원을 엘립스 툴로 정원과 타원을 그려서 이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이 남겨지도록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상단의 오브젝트를 빼주고요. 선의 색상은 없음을 지정한 후에 흰색을 면으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의 모양을 펜툴로 그림처럼 각각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하시고요. 두께는 E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중심에 클릭해서 축을 지정하고요.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Alt와 Shif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피스의 형태를 그림처럼 닫힌 패스로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오브젝트를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상단 오브젝트를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이 또한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축을 지정한 후에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Alt와 Shif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화상자 없이
변형틀을 지정하는 방법을 쓰시면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블렌드 메이크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만드는데요. 자, 블렌드의 옵션으로 중간 단계를 두 개로 지정해서 가운데 변환 오브젝트를 자동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드의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기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아크 툴로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테두리 색상을 지정한 후에 두께는 3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끝부분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색상은 면 색상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블렌드가 확장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확대해서 하단에 뒤집어 복사해 주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합니다. 150%를 지정해서 복사를 하고요. 리플렉트 툴을 더블클릭해서 허리젠탈을 클릭해서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지금처럼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경에 회색 사각형을 제외하고 선택하신 후에 심볼 패널에 New 심볼을 클릭하고요. 자, 그래픽으로 지정한 후에 심볼의 이름은 제시된 대로 토마토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심볼을 등록한 후에는 오브젝트를 삭제해 주는데요. 추후에 토마토 캐릭터는요, 비빔밥에 들어갈 단면을 편집하기 위해서 그대로 배치해 두겠습니다. 이제 메쉬로 배경을 만들 텐데요. 지정된 면 색상을 설정하고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을 클릭해서 2027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메쉬 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두 개의 메쉬를 클릭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하단 색상은요, 제시된 컬러 Y80을 지정해 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생성된 메쉬 포인트에는 CY 각각 20, 10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핸들을 메쉬 툴로 각각의 핸들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핸들 방향을 조정해 보도록 합니다. 배경의 메쉬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가 적용될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릴 텐데요. 그림처럼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고요. 선 색과 두께를 각각 달리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블렌드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도구를 더블클릭하면 옵션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때 단계는 17로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오페시티를 조정하기 위해서 트랜스페어런스에서 오페시티를 80%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반드시 선택을 해제해 주십시오. 자, 이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올 텐데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아티스틱 언더바, 아티스트 언더바 잉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스트 뷰로 보기 상태를 변형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캘리그래피 1을 선택합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140mm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자,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0 컬러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선택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3pt를 적용해서 그림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완성형을 보고 설명드릴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엘립스 툴로 클릭해서 110mm에 정원을 그려서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안쪽에 정원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크기가 더 작은 정원을 그리시고요. 제시된 색상을 명 컬러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달걀 후라이 형태를 그릴 텐데요. 그림처럼 그려봅니다. 펜툴로 흰자에 해당되는 형태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원을 사용해서 정원의 노른자 형태를 그립니다. 그리고 펜툴로 음영 하이라이트 부분과 음영 부분을 각각 그려서 제시된 명 컬러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달걀 후라이 형태도요. 자,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토마토의 단면 형태를 그릴 텐데요. 그림과 같은 단면을 편집해 볼 겁니다. 상단에 배치해 놓은 등록된 심볼 모양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심볼로 등록이 되게 되면 심볼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Wake Link to 심볼을 클릭해서 심볼과의 연결을 끊어줍니다. 추후 편집은 별도의 오브젝트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언그룹을 통해서 그룹을 해제하고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명 컬러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쪽 오브젝트를 이동하여 배치하시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 좌우로 분리하기 위한 사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른 원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색을 지정해서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사선을 참조해서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큰 원과 작은 원을 선택해서 블렌드로 생성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3개의 크기가 다른 원과 사선을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축을 지정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두개 사선과 중앙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Divide를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중앙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Arrange 정돈을 통해서 그림처럼 대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는데요. 자, 그라디언트는 색상이 세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니어 90도를 지정하시고요. 왼쪽 색상 CMYK 각각 지정해 주시고 가운데 클릭해서 추가한 후에 흰색을 다시 오른쪽 색상도 동일한 색상입니다. 이땐 왼쪽에 있는 컬러스탑을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으면요. 자,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달걀 프라이가 있는 오브젝트 위로 배치를 할 텐데요. 자,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회전을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250을 지정해서 확대하고요.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45도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모양도 만들어서 배치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카피를 눌러 복사하신 후에 위치를 이동하여 배치하시고요. 자, 컨트롤 누르면서 조절점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안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완성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붉은색 정원을 선택한 후에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XY 옵셋은 각각 2, 2를 지정하고요. 블러는 1을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색창 모양을 만들고 불투명도를 적용한 후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지정된 색상으로요. 다큐멘트 오른쪽 하단에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위스는 50, 하이트는 14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동일한 색상으로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의 모서리는요, 드래그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정렬도 맞춰주시고 위에 오피스텔 값을 50%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선택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2mm를 지정하고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면색을 흰색으로 지정한 후에 오페시티를 100%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는 지정된 속성대로 굴림 15pt를 지정해서 토마토 비빔밥 그리고 검색이라고 입력하여 각각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을 적용할 텐데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선택합니다. 심볼 패널에서 등록된 심볼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섯 번 클릭해서
화면에 뿌려주겠습니다. 넥스트엔 개수만큼 뿌려주시고요. 불필요하게 뿌려졌을 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심볼 사이즈 툴을 선택해서 심볼의 크기를 Alt를 누르면서 줄여주겠습니다. 키워줄 때는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해줍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동을 해주시고요. 색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해당 컬러를 선택한 후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초록 계열과 파랑 그리고 보라색 계열로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줬습니다. 자, 색조 변화를 줬고요. 그 다음에 스패너를 이용해서 회전을 해줍니다. 회전한 후에 다시 한번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변형을 하겠습니다. 토마토 비빔밥 검색은 했고요. 상단에 토마토 페스티벌이라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왜곡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ed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스타일은요. 쉘 어퍼를 클릭하고요. 밴드는 20%를 적용해서 상단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타입툴을 사용해서 검색창에 토마토 비빔밥을 입력해 보세요 라고 제시된 조건대로 글씨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빔밥 가장자리 부분에 원형으로 왜곡해서 배치할 겁니다.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ed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요. 자, 아크를 지정하고요. 자, 상단 100%를 주면 밴드가 100%일 땐 위로 이렇게 휘어지고요. 마이너스 100%일 땐 이렇게 아래로 휘어져 왜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변형을 하시고요.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도큐멘트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정렬을 같이 하면서 그려주기 위해서 도큐멘트 상단 원점에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하고요. 선택에 앞서서 락이 설정된 오브젝트가 있나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락을 풀고 전체 선택을 한 후에 Make Clipping Mask로 디자인을 정리하시고요. 안내성 가리기를 하고 Save As로 다시 한번 저장 위치에 저장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